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8월 22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우! 난 할 수 있다! 와우! 화이팅! 할 수 있다! 우! 예야!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0.93%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0.90% 상승, 반도체 지수 0.92% 상승, 독일도 1.30%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아주 양호하고요. 자, 중국도 강한 상승 이후에 이틀 정도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정도로 조정받고 있으니까 양호. 니케이도 바닥 확실히 어느 정도 이중 바닥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고 5일선 돌파하는 모습. 하락폭 좀 땡기면서 마감했으니까 양호.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플러스 0.27% 상승 마감. 외국인이 1000 계약 정도 순매수 했고요. 콜옵션 상승, 풋옵션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우존스 선물이고요. 여기가 나스닥 선물인데요. 다우존스 선물은 3일 이상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오다가 자, 잠깐 눌려줬으나 전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절반 정도인 0.3%만 반등해도 좋겠다 했는데 그냥 강하게 뛰어버리니까 매우 양호고 자, 추가 상승. 나스닥은 20일, 60일도 다 뛰어넘는 모습이니까 현재 양호. 자, 미국의 유통 부분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시장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7월 FOMC 의사회 회의록이 전일 발표됐는데 매파 발언이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보험성으로 전세계 글로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보험성으로 든다라는 회의록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부분 실적 양호하다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침체되기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희망이 시장에서 좋은 쪽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장단 금리 전일도 장중에 잠깐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 자, 이 부분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90일 연기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이 중국에 3천억 규모로 10% 이상 10% 관세 부과하는 것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핸드폰, 컴퓨터, PC, 모니터, 콘솔 게임 등등등등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서 12월 15일까지 미국 국민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할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 호재로 지금 현재 반응하고 있고요. 이것은 트럼프의 시나리오 안에 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트윗을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문제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금리를 빨리 더 내려야 된다 그런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유럽도 이탈리아 연정이 붕괴되고 총리가 사임한 그런 상황 때문에 전전일은 낙폭이 있었으나 프랑스의 르노와 이탈리아의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다시 합병에 대한 협상 재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럽도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전일도 한일 간의 외교 장관들이 미팅이 있었는데요. 지소미아가 24일날 연장 기한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일본에서 어떠한 합의된 게 없어요. 자, 그와 관련돼서 오늘 회의도 우리나라에서 이어진다는데 우리나라 위원들을 그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칼자루는 우리가 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더 강대강으로 지소미아, 우리 안 하겠다 해버리면 완전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고, 그 발단은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래 지소미아 우리 군사협정은 이어나가자, 그럼 우리도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그 시효가 28일날 시작되거든요. 그거 뭐 연기할게, 내지는 그거 없었던 걸로 할게. 해야만 우리도 뭐 그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합의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한일 간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조금 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그죠? 타임이 좀 안 맞네요. 코스닥도 기관이 좀 강하게 사들어오는 상황 때문에 코스닥은 21선 저항을 그냥 다이렉트로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 코스피는 이제 20일 저항권에서 조금, 그죠? 주춤하고 있으나 전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만 지켜내고 적당하니 여기 안에서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어요. 조금 더 위에서 끝났으니까, 그죠? 종가는 거의 뭐 전일 고가에 비슷하게 끝났으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 이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항권인데 아직까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같이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 강하게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뜨문뜨문 조금씩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죠? 뜨문뜨문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밑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시장이 반등 하려는 게 전 세계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자, 한일 간에 무역 분쟁도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환율도 좀 떨어졌어요. 1200원대 전일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200원대 정도로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옥죄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미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조금 그래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니까, 그죠? 굳이 메이저가 여기 저점 부위에서 매도 신나게 해서 만약에 반등 넣을 때 수익 취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전일 상황은 외국인이 선물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선물 사주니까 올라가고 파니까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어저께 혼조세 보이면서 크게 어저께 선물은 방향성 없이 끝났습니다. 50계약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죠? 전일 상황 보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하는 상황이 보여요.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혜영님 반갑습니다. 혜영님은 S1 꼭대기 10만 7천원 인근에서 잘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하는 전략 제시했는데 그거 잘했으면 사자마자 수익 났죠. 또 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 잠깐 체크해보고, 현재 1분 남았는데 동시효과 코스피는 0.3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5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20일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양호할 테고요. 카카오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에 관심 있는 종목이고 탄탄하게 받쳐놨고, 기아차도 전일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무리 없고요. 자, 네이버 추가 상승, 그죠?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 KMW 또 저점에 잘 잡았거든요. 밑에서 퍼펙트 밑에서 4.5% 상승 구간이었고, 그죠? 여기서 잡았으니까, 그죠?
이날이 4.5% 플러스였거든요. 더 올라서 시작한다면 추가로 상승한다. 풍국 주정도 매수 의견 드렸고 아직까지 양호 장 시작했습니다. 자, 혜영님이 10만 7천에서 팔고 매수는 안 했다. 잘했어요. 포인트를 딱 잡아 나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무료방 채팅 회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한 1년 이상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했어요. 왜 공부를 하라냐 하면요, 공부를 하면 보여요. 눈에 주가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자, SDI는 매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밑에 눌리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도 전일 좀 강하게 상승하다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출근길 10분 강의 올려놨으니까 4회 나중에 좀 보시고요.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풍국 주정 상승 출발, 카카오 추가 상승, 예야, 하이닉스 보합, 네이버 더가, 그죠? 기아차 no problem, KMW 더가네 no problem. 자, 전에 신규 회원 한 분 들어오셨는데 놀랄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3개, 저는 4개 사려는데 3개만 사셨는데 사자마자 다 가는 또 매직을 한번 경험하게 해드려야죠. 그죠?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닥터K가 빌빌되지 않습니다. 자, 기관의 우인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세가 좀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자, 일단 시장 양호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붙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동차 강보합이고요. 자, 전일도 좀 강하게 올랐던 조선주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나머지 뭐 그만합니다. 자, 바이오 쪽 셀트리온은 조금 약세입니다만 나머지 비교적 강세 출발했는데 반반입니다. 반반. 5G 오늘 비교적 강세입니다. KMW 추가 상승 하고 있는 중이고, 휴대폰 부품 양호. 자, 면세점 화장품 비교적 양호하나 그냥 적당한 정도. 남북 경영은 시원찮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 비교적 양호. 수소차 양호. 자,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하, 대우건설 나가자님 보고 계세요? 4,120원이야. 이야, 그죠?
2천만 원 가까이 세이브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려고 하는 거 매도하지 마 그랬거든요. 5만 주 갖고 있어요 그분이. 그죠? 5만 주면 얼마인지 아시죠? 2천만 세이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같은 부분도 밑으로 처지니까 던지세요 하면, 그죠? 추가로 안 두드려 맞는 거 세이브 시켜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사 해서 수익 나는 것만 수익 아니다. 그죠? 던질라는 거 더 들고 가. 내지는 못 던지고 있는 거 던져 해서, 그죠? 세이브 시켜드리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득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는 21선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여기 정도 1952 훼손 하지 않는다면 양호입니다. 여기 정도 더 지켜주면 더 좋겠죠. 자, 코스닥은 여기 611만 안 깨면 양호. 더 좋기로는 여기 고점 부인 615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여기만 안 깨고 여기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추가 상승한다면 벨이 굳이겠죠. 자, 병수님도 반갑습니다. 야, 뿌듯해요. 닥터케이가 뿌듯하다니까요. 뭐가 뿌듯하다? 여러분들께 그분은 무료 회원인 뭐 회원도 아닙니다만 던지려는 거 못 던지게 여기서 던지려는 거 던지지 마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뿌듯하잖아. 그죠? 몇 천만 원을 세이브 해드리니까 얼마 좋아요. 제 말 한마디에. 그죠? 자, 바이오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 내지는 너무 하락폭 컸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거든요. 그 부분에는 공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환매수하는 쇼커버링 물량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바이오 접근하자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저께 뭐 셀트리온 조금 올랐다고 손가락 밑으로 또 한 세 개 더 꼽았냐? 아이 참 찌질하기는. 그죠? 여기서 던지를 하고 난 다음 이만큼 빠지는 거 그러면 막아줬으면 좋아요가 막 수백 개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전략은 15만 5천원 안 깨고 잘 유지하면서 위로 얼마나 강하게 20일 권역인 16만원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6만원에 저항 딱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16만원권이 저항이에요. 저항. 그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6만원 자꾸 헤딩하는데 뚫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그렇진 않다. 거기가 저항이니까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밀렸으니까 아유 그냥 여기 저항 받는구나. 그러나 밑으로 아직 안 처지고 있으니까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에요. 월선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15만 4천원 깨고 내려가는지 체크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병수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월선 깨고 내려가면 조금 줄이시고 그렇지 않고 20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홀딩. 셀트리온은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셀트리온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그래도 알려줬으니까 셀트리온 계속 체크해드립니다. 출근길 10분 병수님도 많이 보고 계신다 했는데 오늘 4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렸으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면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 끝까지 모든 주식에 대한 부분을 셀트리온 가지고 예를 들고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겠죠. 그죠? 본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자, 풍국 주정 사라 그랬는데 올라갑니다. 예야. 이거 정인 있잖아. 여기 사 그랬어. 그죠? 올라갑니다. 풍국 주정 이거 좋은데 하니까 한 분이 애플이라는 분이 대출 내서 사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올라갑니다. 풍국주정. 카카오. 그죠? 추가 상승. 네이버. 아, 이거 우리 팀원이 한 분이 좀 던졌는데, 물론 뭐 이거 잘 던지고, 그죠? 다른 데 또 추가, 저점 매수 들어가서 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그널 안 드렸는데, 그죠? 벌린저밴드 상단이라서 제법 올랐으니까, 이틀 만에 6% 이상 올랐으니까,
그죠? 챙기고 딴데 들어간다. 그 전략인 것 같은데, 다 던진 거는 크게 칭찬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분할 매도해야 돼요. 더 치고 갈수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던진 거는 용서해 줄수 있었는데. 자, KMW, 퍼펙트. 야, 25% 챙겨 먹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 퍼펙트. 6%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25%? 어떻게 25% 먹지?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 사고 팔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10%. 밑으로 밀릴 때 벌써 던졌기 때문에 손실 안 봐. 다시 들어가서 다시 15% 가까이 수익 내. 25%에다 또 들어갔어. 또6% 먹어요. 31% 가까이 수익 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앞전 방송에도 어디 어디서 사고 팔았는지 나와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라고, 닥터K,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목록에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도 그게 다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채팅 날린 거, 그거 다 검증해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야 믿죠? 그죠? 자, 보고 댓글 남겨야 됩니다. 댓글 안 보여요, 아직까지. 수현님도 공부하고 댓글 남긴 다는데 안 남겼어. 저다 보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그죠? 6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오르고, 한 개는 보합이고, 한개 마이너스 1%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이 시장이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잘만 해낸다면 수익 잘날수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그동안 하락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혼자 하기 힘들다면 닥터K와 함께 하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회비 50만원이에요.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수익 인증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개인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자, 코스닥은 20일 강하게 양봉으로 뛰어넘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615 라인 여기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베리 굿이죠. 자, 닥터K는 KMW, 5G, 대장주, 시총 6위 들고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그거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에 비하면 아직도, 코스피는 20일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내공이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원찮아요. 그죠? 자, 왜 시원찮으냐? 기관 외국인 여기 매도 때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죠? 전기전자 요쪽에 매도 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상황 볼수 있어요. 못 가게 하려고 여기 집중돼 있는 거. 또 집중됐으니 매도가 못 가고.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은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바스켓을 운용합니다. 10개 20개 정도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거의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스켓에 담고 난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수 매도 하기 때문에 파생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하고 이런 거하고 다 관계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만약에 윗방향으로 튼다면 여기 전기전자에 있는 3인방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는 반드시 위로 간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듣고 가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총 상위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IT 전기전자고 안 가지고 있는 기관 외국인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 하이닉스 20일 밑으로 약간 처지는 모습인데 강하게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외국인 약간 매도 우위. 자, 카카오는 드디어 박스권 탈출 시도, 단기 박스권 탈출 시도 나오고서 이걸 뻥 하고 뚫으면 위로 갑니다. 그죠? 뭐처럼? 네이버처럼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보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기아차, 노 프라블럼. 여기 박스권 안에 그냥 적당히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요. 네이버 이렇게 박스권 이루고 있을 때 적당히 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 여기 던지는 거 아닌데, 그죠? 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바쁜 분이라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고 계신데, 그죠? 물론 더 잘해라고 코치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잘 먹고 챙겼기 때문에. 자, 추가로 외국인 매수세 또 들어옵니다. 네이버, 그죠? KMW 이거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 또 더 가거든요. 못 따라와. 좀처럼 우리는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요 신기해요. 요 왜 집계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KMW는 한 번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그죠? 5G 딴 거 좀 시들시들 하고 있는데 1등 2등 강하다. 특히 KMW가 최고 추세 좋거든요. 들고 가야 돼요. 풍국주정 더 간다. 예야. 19,700원권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700원 올랐으면 몇 프로입니까? 3.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 그랬습니다. 3.5% 올라가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넣으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하게 위로 안 띄워주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닥터K는 선물 옵션 1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야간 선물, 야간이 아니라 낮에는 여러분들께 리딩하고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정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안 하되 크루도일 야간에 해외 선물한다 이거죠. 8월달 한 번 딱 깨졌습니다. 깨진 게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만 재빨리 다시 회복, 그죠? 800달러 가까이 수익 나고 8,000달러 가까이 수익 나고 있고요. 실전과 이론이 겸비됐다 이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알아요? 넌 좀 하냐 이거죠. 좀 한다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물도 다시 오르고 있고 추가로 전일 미국 유럽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오늘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막 매수하고 상방에 베팅하는 콜 옵션을 막 사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뻔한 스토리로 오늘 어저께 미국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그래 올라간다 해주면
누가 돈 법니까? 개인이 돈 벌게 돼 있거든요. 이거 봐봐. 내가 좀 전에 이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선물을 2,300계약, 그죠? 개인이 사고 있고, 콜옵션도 사고 있어. 이러면 주식이, 이러면 시장이 안 올라가거든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11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외국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밑으로 패고 있습니다. 2,300계약. 요, 딱, 그죠? 그러면서 잘하면 요 주춤하고 한번 깰 수도 있겠네. 그죠? 안 깨면 좋겠는데. 그 깨는 게 그냥 페이크고 아침에 따라 들어오는 선물 옵션 이쪽 상방 조지기 위한 깨는 거면요. 페이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로 딱 들어올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밑으로 다시 매도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 매도 때리고 외국인이 받아서 쫙 상방으로 끌어당겨주면 밑으로 쳐졌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파생 때문에 그래, 파생. 그죠? 선물과 콜 옵션 개인이 달라든다. 왜? 전일 미국 시장 올라갔거든. 유럽도 제법 올라갔거든. 그죠? 와우, 오늘 올라가겠네. 그리고 상방으로 쏠리니까, 야야, 기다려, 기다려. 지금 안 보내준다. 너 따라오면 안 보내줘. 하면서 외국인이 딱 반대 딱 포지션입니다. 제로섬이에요. 개인이 돈 벌면 외국인이 돈 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중요한 거예요. 장 초반에 흔드는 게다 이런 포지션 때문에 그래, 포지션. 전일 들고 온 애들도 있고, 신규 포지션도 있고, 그죠? 아침에 한 3, 40분간 유독 흔들어요. 그게 다 전일 파생 상품 관련돼 있는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추가 매수 여기서 했거든요. 또 추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이 박스권 하단만 깨면 별 무리 없어. 그러면서 보유 비중 20%까지 채워가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다안 사. 처음에 10%, 후반에 여기서 5%, 또5% 추가. 그리고 20% 하면서 적절히 단가 맞춰가는 겁니다. 이건 물타기 아니에요. 물타기 아닙니다. 지지권에서 사는 거니까. 알겠다고 네 하고 답변 날라오네요. 야, 시청 여러분들 마이너스 0.2에요. 근데 포트폴리오 한, 둘, 셋, 여섯 개 있는데 네 개가 벌겄습니다. 그죠? 오늘만 벌근 게 아니라 플러스 유지 중더 플러스. 자, 병수님은 셀트리온하고 셀바스 헬스케어인가 하고,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인가 그거 정리했어요? 이름도 어렵다.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가봤자 위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수익, 그러니까 손실 난분 많이 만회될 수 있는데 밑으로 처지기가 쉬운 모양이거든요. 그죠? 정리 적당히 하시고 우량한 종목으로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렸다고 못 던지면 주식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기회. 반만 정리했으면 반더 던져요. 예? 더 던지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니까. 이거 관리 종목 아닙니까? 잘 관리 별로 만무해요. 그죠? 여기 20일에 딱 정리 저항입니다. 어저께 여기서 정리를 거의 다 했어야 되는데 제 전략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위로 여기 이 정도로 오면 2천원, 2천원권 오면 던지라 했잖아요. 그죠? 던졌으면 그죠? 훨씬 이득 아닙니까? 그죠? 제가 분명히 종목 상담할 때 2,000원권에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300원 가까이 더 빠졌어. 300원이면 십몇 프로 아닙니까? 15%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안 두드려 맞아야 돼. 그리고 돈딱 가지고 있다가 닥터 K가 방송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든지, 그죠? 아니면 그죠? 닥터 K하고 한번 해 보시든지, 그죠?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보여드렸잖아. 보여드렸으면 믿어야지. 그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번 검증해봐라 이겁니다. 자꾸 하는 이유가 빠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검증해봐라 이겁니다. 얼마나치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50만원보다 득 봤다, 안 봤다? 그럼 50만원 회비는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도 돼요. 50만원보다 득 봤다, 안 봤다? 만약에 위에서 팔았으면. 2천원에. 한번더 승부 걸게요. 병수님, 그거 파란 거 풍국주정 사 보세요. 그거 파란 거 풍국주정 사 보세요. 손절은 5%입니다. 5% 까지면 나중에 15% 까졌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5% 손절입니다. 먹으면 15%예요. 할라면 하시든가. 풍국주정 수소차가 안 나빠요.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뿔고쳐놔 자꾸. 이게 추세가 이쪽으로 테마가 수소차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살아있을 때 샀으면 플러스 아닙니까 벌써. 그죠? 목표치는 22,000원이에요. 시장이 자꾸 쳐져요.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선물 2,000개 넘게 사두라고 코어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죽이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위로 빡 올라간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한번 깬다 그랬습니다. 왜? 얘들 때문에 선물 사고 코어를 산다고요. 위로 안 보내줍니다. 손 들어야 위로 갑니다. 손 들어야. 형님, 아, 잘못했다 하고 손들어야 위로 간다고. 손들어야. 요 깨는 이유가 그렇다고요. 지수가 마이너스 0.28입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13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벌게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 벌겁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좀 빠지는 기회는 빠집니다. 그죠? 큰 걱정 없어요. 자, 실제로 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아시겠어요? 닥터케이가 매수 포인트 날리는 부위가 여기는 일봉의 20일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반등하기도 전인데 일봉이 더 우선이거든요. 일봉의 지지권 보고 딱 사. 첫 번째 매수. 그리고 돌려내는 여기 시점 한 번 더 사. 그리고 올라탔다가 눌려주면 여기 한 번 더 사. 세 번 딱 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쭉 잘 갑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갔다 여기가 딱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하려는 시점이거든요. 일단은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럼 오늘 KMW는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한 겁니다. 여기 밑에 이평선들 다 있죠. 지지할 거거든요. 만약에 밀려도 56,000원권 여기만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죠? 카카오, 자, 지금 시간 조금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포트폴리오는 큰 무리 없이 그냥 홀딩입니다. 왜 하면 이거 그죠? 목표치 어느 정도 딱 나오고 이거 지금 반등 조짐이 딱 나오니까 지금 삭감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자신 있게 사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하고 밀려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밀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데 지금 흔드는 과정이 개인들 파생 포지션 흔드는 이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한번 사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왜?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밀리더라도 여기 가가 헤딩하고 못 넘어가다 밀리도 밀릴 거예요. 만약에 밀리면 딱 포인트 나오니까 사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거 추천 아니에요. 지금 종목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이거 사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여러분들 넘겨짓기로 사지 마세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 여기 깨졌는데 산다고?
가족이 더잘 갑니다. 카카오만 뚫고 올라갑니다. 예야. KMW.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저점 매수. 기아차 저점 매수. 올라가면 양온 거지.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가 틀렸는지 보십시오. 죽어 이러면서 밑으로 때렸습니다. 왜? 개인이 선물 자꾸 사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반등한다 그랬습니까? 개인이 줄이고 외국인이 느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죠? 환매수 해주니까 반등 시도 나오는데, 외국인 또 던질러 폼 잡으니까 여기서 들썩들썩. 외국인 선물에 다 달렸어요. 외국인 선물에. 그죠?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방송 마칠 건데,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시키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한테 달렸어요. 외국인한테.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은 기관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있고, 그죠? 선물도 외국인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 들어와 있던 개인 선물 포지션 내지는 콜 옵션 샀던 애들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손 들고, 아유, 형, 형, 잘못했어 하고 손 들고 나오면 손실 줄이고 그냥 나올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버티면 밑으로 보낼 거예요. 외국인 선물 더 매도 때리면서. 자, 콜 옵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볼게요. 콜 옵션 개인이 30억 사들었습니다. 콜 옵션 빠진 거 보이시죠? 여기 콜 옵션 보이시죠? 빠졌어. 벌써 한10% 가까이 빠졌어. 그죠?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위에 거더 사거든요. 등 가격, 외 가격. 아직까지 만기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 가격 많이 삽니다. 한15% 이상 깨졌어요. 벌써 오늘. 그죠? 그러한 메커니즘도 알아야 시장 예측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되게 심하게 밀지는 않을 겁니다. 제 예측으로는 되게 심하게 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는데 덜 불어 막 밑을 확 패가지고 밑을 더 와창창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제 예측이에요. 요리 날려드리면 알아보겠지. 그죠?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이거 뚫으려면 누가 뚫어야 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훅 땡기면서 개인이 아이고 잘못했어 이러면서 딱 던져야 위로 올라갑니다. 야, 카카오 KMW 날라간다. 예야. KMW 7% 이상. 그죠? 7%가 뭐야? 7.5% 이상이네. 여기가 7%, 4.5거든요? 그러면, 그죠? 와, 한8% 이상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야, KMW 완전 효자다, 효자. 그죠? 뭐다고요? 강한 종목을 사고 팔고, 지지저항해서 그걸 할줄 알면 이렇게 잘 먹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는 못해요.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출근길 10분 4회 방송했으니까 오늘 확실히 공부하십시오. 명수님 아시겠죠? 오늘 4회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참 시장이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그죠?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가지고 있는 거 벌게요. 기아차 이거 그죠? 땡겨 올리면 노 프라브룸이고 하이닉스 별 걱정도 안 하고 있고 그죠? 기아차가 지금
43,200원입니까? 단가. 비교적 내 기억하는 편인데, 얼마인가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43,400원 비슷하게 맞췄죠. 지금 몇 프로 갖고 있어요? 5% 갖고 있어요? 몰라요, 비중. 그러면서 10% 어떻게? 그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10% 맞추세요. 10% 맞추고, 그죠? 처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처지고 내려가면 던질 겁니다. 여기, 여기. 그거 말고는 나중에 또 비중 적절하게 조금 더 추가, 추가. 공부를 해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아요.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더 추가도 가능합니다. 10% 샀으니까 5%, 한 종목에 30% 이상 사면 안 돼요.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고 하면 43,000원권에 5% 더 추가해도 됩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또는 밑으로 쳐졌는데 42,200원 지지하고 자꾸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매수 단가 비슷하게, 여기 오늘 매수 단가 비슷하게 오죠? 시장 돌아서는 거 보이죠? 그 조건 되면 더 질러. 그죠? 거기까지. 자, 해외 선물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현재, 그러면 전일 말씀드렸던 거에 또 적용을 하자면, 양봉을 이렇게 시연했잖아요. 여기에 절반만 훼손 안 하면 양호인 겁니다. 그죠? 어저께는 뭐라 했습니까? 음봉에 절반 정도만 넘어서도 양호 그랬거든요. 근데 절반보다 더 넘어섰죠? 좋은 겁니다. 그죠? 조정은 가볍게 그러니까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강하게 하니까 좋은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더라도 0.4, 0.5 정도만 되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더 크게 여기 저점 부위에서 여기 지금 여기 박스권 여기가 아마 지금 공방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기 전일 시초가 정도가 한 절반 정도인데 그게 많게도 사실은 무리 없어요. 크게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지금 공방 중인데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빨리 좀 들어와야만 시장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시장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좀돼 있고 준비가 돼 있던 분들은 엄청난 하락장에서 내성도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전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되었고 손실이 좀 컸다면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좀해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싫으시면 말이 웃겨, 혼자 하기 힘드시면 닥터케어 함께 하자. 마지막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